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낸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2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God did not reject his people whom he foreknew. Do you not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about Elijah, how he appealed to God against Israel?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이 이미 미리 이전에 알고 계신 그러한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네,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 아합이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업신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 자기네들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또 이제 다 죽였죠.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제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는 그런 말입니다.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and torn down your altars. I am the only one left, and they are trying to kill me. 주여, 그들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제단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만 남았고요.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환경,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고, 나마저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글쎄요, 이제 저희 한국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요즘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죽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이 한국에도 이제 그 핍박의 물결이 언젠가 그리고 조만간 불어닥치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마귀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겪은 것이 모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플랜 B, 플랜 C가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서 통제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그분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and torn down your altars. I a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네, 같은 내용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They have demolished your altars, and I alone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Demolish, 이건 torn, tear down, 뭐 이런 destroy 이런 말이죠. Berean Study Bible입니다.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and torn down your altars. I am the only one left, and they are seeking my life as well. 조만간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이미 믿음을 위해 순교당하는 사람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분도 아버지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목숨을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그러한 인도를, 그러한 은혜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King James입니다. Lord, they have killed thy prophets and dig down thine altars, and I am left alone, and they seek my life.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they have torn down your altars, and I alone am left, and they are seeking my life. 저 또한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큰 선지자, 이런 그 능력의 선지자 또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닥치지 않은 그런 앞으로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의지합니다. 주를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이 있던 여러분과 제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고 넉넉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다만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을 지키고 이루길 원합니다. 관련 구절이 이제 열왕기상에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두번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Yahweh, the God of hosts, he replied. But the Israelites have forsaken your covenant, torn down your altars, and killed your prophets with a sword. I am the only one left, and they are seeking my life as well. 나는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열성적이었고, 엘리야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의 언약을 버렸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 남았고, 그들은 저마저도 저의 생명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제가 쓴 책에서 Out of Death into the Death라는 책에 제가 여기 보시면 요 책입니다.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 온라인에서만 주문 가능하시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순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순교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순교를 당할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순교를 당할 수 있고, 그들의 보상은 정말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 많은 선지자들 지금 믿음에 지금 동시대인들조차도 순교당하는 이런 이들 이런 이들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미션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든 학교생활하는 학생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그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작은 달란트 하나를 숨기지 않고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때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